안녕하세요. 일상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밤하늘 위에 떠있는 별빛처럼 따스한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밤하늘 별빛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주하고 있는 이 클래식 기타는 특별히 더 부드러운 소리와 감미로운 음색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음악을 들으실 때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나 괴로웠던 것들 모두 잊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연주 잘 감상해 주세요. 네,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치와 탱고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긴 곡은 아니었고요. 짧게 간단하게 제가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연주를 했었던 탱고와 말츠 곡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클래식 기타 몇 번 쳐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제 오른손을 보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 오른손에 빨간색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어쿠스틱이나 일렉을 사용하는 피크 중에서도 엄지 피크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원래는 저희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손에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네 개를 다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엄지에 조금 다쳐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피크를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피크가 피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사람 손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조금 딱딱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드리는 동안에 주로 베이스음을 담당하는 이 엄지 피크가 여러분들에게 베이스음을 선명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조금 더 웅장하게 베이스가 크니까 웅장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느새 이제 청춘 마이크가 벌써 11월 달 연주를 하면서 이제 12월 한 번만 더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온라인 비대면으로 만나면서 다양한 연주를 해드리고 또 다양한 감성들, 다양한 분위기들 전달해드렸을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음 12월 4일에 있는 마지막 공연까지도 함께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릴 차례인데요. 제 다음 곡으로는 타레가라는 사람이 작곡한 대왈츠로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왈츠라는 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4분의 3박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가지 박자로 한 가지 분위기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분위기를 조금 더 접목시켜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끝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왈츠의 느낌으로 가지만 그 사이사이는 조금 독특하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타레가의 대왈츠를 들으시면서 다양한 느낌들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나 연주 기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황혼이라는 곡을 연주를 해드릴 텐데, 그 곡을 연주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김새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어쿠스틱 기타, 즉 통기타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를 넷이라고 하거든요. 이 목 부분에 그 부분의 폭이 조금 다릅니다. 어쿠스틱은 이제 코드를 주로 연주하기 때문에 코드 조금 잡기 편하고 변환이 쉽게 폭이 낮은 편, 그 좁은 편이고요. 저희 클래식 기타는 게이름을 하나하나 누르는 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게 조금 더 용이하도록 이렇게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클래식 기타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 자체가 부드러운 소리가 조금 주를 이루고 있는 악기예요. 그 이유,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 여기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줄이 모두 나일론 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쇠에서 나는 그런 딱딱하고 차가운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나일론 줄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음역대에 관련된 간단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기타에 비해서 이 칸 하나하나를 프렛이라고 하는데 이 프렛의 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뭐 보통 통기타가 이제 12번 프렛이라고 하면은 한 이쯤 정도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바디에 붙어있는 부분이 12번 프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 기타는 되게 부드러운 악기라는 건 말씀드렸고, 통기타로만 이제 조금 알고 계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클래식 기타가 그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다음 곡으로 황혼이라는 곡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아직 해가 지기에는 이른 시간이고 그렇지만 이 황혼이 지는 시간대에 보면은 조금 여유로운 기분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주말에 그런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황혼이라는 곡으로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문이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해드렸고요. 제 연주하는 동안에 네, 어떤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지 마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곡들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다 해드렸는데 또 좀 오늘 클래식 기타의 소리를 조금 알고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가 제가 연주를 하고 다니다 보면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통기타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 악기를 보면 보통 코드 잡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은 이 저희 클래식 기타라는 악기는 화음 악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베이스음, 그 다음에 중간음, 멜로디까지 모두 다 하나의 악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왼손은 음대를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그 줄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되는 어려운 악기 중 하나이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주변에 뭔가 클래식 기타를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다 아니면은 클래식 기타 연주를 봤다 하신다면 좀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이제 그분들도 힘이 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 기타 연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요. 다음 팀은 이번에도 클래식인데요. 다음 팀은 클래식 여성 연주자 팀이면서도 재즈의 리듬으로 음악적 색깔을 입힌 차세대 크로스오버 팀입니다. 네, 뮤직팀 아우르는 사람들 제 다음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